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괴이빨입니다. 오늘은 창원 소답동으로 갑니다. 제가 당분간은 창원 영상만 꾸준히 올릴 생각입니다. 그래도 창원이 100만 도시인데 창원에 있는 맛집을 제가 소개를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각성을 했습니다. 아, 덥다. 이제 휴가 마지막 날이구만. 네, 한동안 창원에 있는 국수집만 파보려고 국수집, 짬뽕집 뭐 이런 데만 하도 진주만 돌아다녔더니 보주면 여기가 소답동에서 꽤 유명한 국수집이랍니다. 여기서 식사를 해볼게요. 좀 기다려. 좀 기다릴까? 콩국수에서 왠지 콩국수 먹어야 될 것 같다.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. 그 난나 콩국수가 되게 있는데. 여름엔 콩국수 아닌가? 추어국수도 있네. 고추장. 냉국수도 있고. 가게가 엄청 작다 맞지? 있는 데가 맛집이. 테이블 한 3개밖에 안 돼 보이네. 그래? 많이 먹자. 그래, 니니. 맛있으면 하나 더 먹고. 청국수 먹고, 난 비빔국수 먹고, 난 콩국수 먹고. 고추전 좋아. 점심시간에는 국수밖에 안 되네. 그럼 한가할 때 와야지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거. 테이블 이게 다야. 어때, 드디어 왔다. 여기는 물요. 아, 물을 안 갖고 왔네. 건진이 국수 줄 알았다. 자, 콩국수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콩국수 곱빼기 했어? 콩국수. 나 물국수 했어, 나는. 고추봐. 냄새 좋다. 김치 봐, 김치. 드세요. 근데 콩국수 진짜 맛있겠다. 내 국물 조금만 먹고. 네. 와우, 진하다. 우와. 너무 맛있는 돼. 고소하다. 콩을 열심히 갈고 계십니다. 자, 하나는 메인인 물. 이 국물 좀 먹어봐. 국물 맛있다. 간이 딱 좋다. 안 짭고. 빨간장님이. 청청청청 먹어봅시다. 면 잘 삶았다. 손님 계속 오네. 드시게, 드시게. 아저씨, 도시 안 갑니다, 도시. 아, 예. 근데 국수에 땡초 들어있다. 매콤하여 좋구만.
잘 먹었다.